자, 그러던 중에 처음에 이제 그이 오노 교수가 심근 경색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썼던 서류가 있었잖아. 그런데 이 오노 교수가 진단 내용을 정정하기 시작합니다. 심근 경색이 아니고 지우고 바로 급성 심부전으로 변경한대요. 그 이유는 왜 그런 줄 알아요? 심근 경색은 여러분 병사로 분류되는 거야. 그러니까 병으로 사망했다는 거야. 급작스럽게 이렇게 가서 병으로 사망한 거야. 그런데 급성 심부전증은요, 사고나 살인으로 의심이 가능한 병명이었대요. 그래서 심근 경색에서 급성 심부전으로 변경을 해요. 그리고 이 변경한 서류를 경찰에게 건넵니다. 한편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요, 경찰은 이제 비밀리에 막 수사회를 열었어. 카미야가 대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아내를 살해한 것인가? 도대체 그 1시간 40분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얘가 살인을 저질러 수 있는 것인가? 일단 의심이 드는 게 있지. 평상시 아내가 복용했었던 그 하얀 캡슐 약, 이 약으로 죽인 건 아닐까 하는 심증은 있었어. 그런데 정확한 증거는 아니지. 일단은 그날 구급차에 타서 구급 대원에게 실려가면서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 자신은 조금의 커피와 빵을 조금 먹은 게 다라고. 커피하고 빵을 조금 먹은 게 다라고 구급 대원에게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을 했어. 그리고 오전 11시 40분에 부부가 헤어졌어요. 헤어진 뒤 1시간 40분 뒤에 죽었단 말이야. 1시간 40분. 자, 이만큼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효과가 나타난 독극물은 없어요. 없대요. 그래서 경시청은요, 치바 대학에 그 의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캡슐로 이 독극물의 효과를 늦추는 방법을 검증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캡슐로 실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험대에 넣고. 자, 이게 어떤 실험이었냐면, 이 캡슐을 20겹, 30겹의 캡슐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 캡슐로 실험을 했어. 그런데 이 20겹, 30겹인 그이 캡슐만으로는 이 캡슐로도, 30겹이나 쓴이 캡슐로도 늦춰도 한 10분 정도밖에 시간을 못 늦추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늦어도 10분 뒤엔 죽는 거야. 근데 이 1시간 40분이란 시간은 도저히 어떻게 해도 밝혀낼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사건이 있던 1개월 후, 오노 교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오노 교수에게 여러 장의 서류가 도착합니다. 누구한테? 바로 이 카미야에게서 여러 장의 서류가 도착해요. 자,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그 서류는 바로 보험회사에 제출할 시체 거만서였어요. 자, 시체 거만서가 뭐냐면 여러분들, 생명보험을 청구할 때 있잖아. 그 시체 검사를 담당한 의사가 여러 가지 기입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 거였어. 그렇지. 카미야가 18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카미야가 형사한테 저는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든게 없습니다. 저를 수령인으로 해서 보험을 든게 없어요. 라고 말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 의사가 되게 더 당황한 거지. 아, 보험 안 들었다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의사의 인터뷰 영상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保険が実は請求があるんですって話で、封筒でですね、なんでしょう、この用紙に書いてくださいっていうのが、送られてきたんですよ。자, 봉투 안에 어떤 서류가 들어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적어주십시오, 기입을 해주십시오, 라고 서류들이 되게 많이 왔었대요. 当初、警察からはいや、保険は入っていないっていうような話だったので、なんだ、あるじゃないかっていうような。그 당시에 경찰에게는 보험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없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난다, 아룬자나이까. 뭐야, 있잖아. 있었잖아.
라고 그 당시에 이 오노 교수가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오노 교수의 의심은 더욱더 커져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험금을 받기 위한 카미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런데 보험회사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떡하겠어? 당연히 우리는 의심드는 수령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모두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카미야가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기자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해. 자, 기자를 불러서 카미야가 자신이 작성한 어떤 한 수기문을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수기문이요. 자, 그 진짜 수기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이 카미야가 쓴 수기문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가 쓴 수기문은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거는 그가 이제 뭐쓴뭐 수기문의 장뭐한 장면이에요. 제가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번역해 드리면서 읽어 드릴 거예요. 5년 동안 3명의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몇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는 그런 경험을 겪게 되는 사람도 있는 거라고 위로를 해 보아도 중략.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 앞에서 힘이 빠져버립니다. 나의 반평생은 아내가 있어서 비로소 존재했다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굉장히 비극적인 남편인 것처럼 꾸며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잡히지 않았어. 그리고 언론의 보도도 점점 사그러들기 시작해요. 왜냐면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좀 루즈해진 거지, 사람들의 약간 관심이. 그래서 언론의 보도도 점점 사그러들고 사람들의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 사그러들고. 그래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카미야가요, 민사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호소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사건이 이렇게 커졌는데도 카미아는요, 새롭게 취직을 해요. 그리고 또 경리부장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되게 아무 일도 없었단 듯이 일상의 생활을 보내요. 한편 오노 교수는요, 경찰의 의뢰를 받아서요, 약리학과 약제학의 전문가들하고 이 죽음에 대한 사인을 계속 찾아내요. 그러면서 그녀가 사망 당시, 그녀가 죽기 전에 그녀의 심전도 그 사진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녀가 실제 죽었을 때 심전도 사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심전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약간 이런 거야. 이런 거를 그 심전도라고 해요. 심장이 이렇게 뛰는 약간 그거 뭔지 알지? 그래서 이 심실세동이 발생한 게 도대체 이 심실세동을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이 뭘까? 대체 뭘까? 짐작을 하고 싶어도 그 범위가 너무 넓은 거야. 심실세동이 원인이 될 약물의 종류가 20가지가 넘어. 그런데 그때 그이 오노 교수가 그녀의 혈액에서 그녀의 몸에서 채취한 혈액이 30cc밖에 없었던 거야. 그 30cc가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모를까봐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30cc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바로 약간 이 시험관에 두 개 정도밖에 안 들어있었던 거야. 이 정도가 30cc야. 그녀의 혈액은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막그약 심실세동을 일으킬 만한 약물이 20가지가 넘어. 그럼 이거를 얘네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빨리 추려야 되는데 어떻게 짐작이 안 되는 거야. 그 당시에 그녀의 상태가 어땠냐면 심실세동과 동시에 손발이 마비되고 복통으로 소했고요. 구토 증상이 있었고 경련 증상도 보였어요. 약품 한 개로 이런 복잡한 증상이 나타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봤지.
그리고 오너 교수가 이 약품 말고 이 약품이나 독극물은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약품 하나로 이렇게 막 마비, 복통, 구토, 경미언 이런 게 한꺼번에 올 만한 약이 없는데 뭐가 있을까? 약품이 아니라 혹시 좀 뭔가 자연에서 채취되는 그런 독극물 종류가 아닐까? 발상의 전환을 시켜봐요. 인공약이 아니라 자연에서 채취된 어떤 그 무언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그래서 오노 교수는요, 방대한 재료를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오노 교수가 찾은 게 뭐였냐.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는 바로 투구꽃이에요, 여러분. 이건 또 예쁘고 되게 여러 가지 얼굴이 있는 그런 꽃이에요. 자, 일본어로는요, 이 투구꽃을요, 토리카부토라고 해요. 토리카부토. 이 토리카부토는요,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전역에 야생이나 산에 자생하는 보라색의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러니까 들풀이에요. 그런데 이 투구꽃을 어떻게 했을 때 그녀의 증상과 정말 딱 들어맞는 거야. 이 들풀이. 그럼 뭐예요? 이거 만지면 죽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바로 이 투구꽃의 뿌리예요. 바로 이 투구꽃의 뿌리인데요. 빠밤. 뿌리는 또 이 형체와 다르게 또 되게 징그럽게 생겼지. 바로 이 투구꽃의 뿌리에서 독이 나와요. 얼마나 독이냐? 이 투구꽃의 뿌리에는요, 청산가리의 100배 이상의 맹독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청산가리의 100배. 그런데 이 투구꽃의 뿌리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검사를 하려면 뿌리에서 뭐 독을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려면 좀 문제가 있었어. 왜냐면 그 당시에 이 투구꽃 검사 방법에 대한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일본에서 유일하게 검출이 가능한 곳이 있었어. 바로 일본의 토호쿠 대학이라는 곳이었어요. 토호쿠 대학에는요, 당시 이 오노 교수가 있던 뉴쿠 대학에는 없었던 초미량의 분석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 미량의 분석기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에 실제로 찍었던 그 대학에 있던 그 식별 장치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분석기였어. 그래서 이 토호쿠 대학교밖에 없었던 이 초미량 분석기로 검사를 해야 됐던 거야. 이게 얼마나 정말 정확하냐면 1mg 있죠. 1mg에 100만분의 1 이하의 성분도 식별할 수 있었던 그런 장치였대. 완전 되게 귀신 같은 장치였던 거지. 그래서 오노 교수는요, 토호쿠 대학에 있던 미즈가키라는 교수에게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거기에서 이 검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이 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미즈가키 교수도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승낙을 해요. 그래서 오노 교수는요, 그녀의 피 30cc 중 10cc만을 보내요. 그리고 이 토호쿠 대학 의학 부속 병원에 있는 미즈가키 교수에게 이 검사를 의뢰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막 검사를 하고 있고 막 지금 뭐 이 경찰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막 이러는 중에 우리의 이 카미야는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요, 여러분? 카미야는요, 또 술집에서 한바탕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애인을 3명을 두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애인 3명한테 차도 사주고 모피도 사주고 맨션까지 집까지 끊임없이 갖다 바치고 있었대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에게는 수중에 돈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아니 모피가 또 막 몇 천만 원 하고 차도 몇 천만 원 할 거고 맨션까지 사준 거면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돼? 도대체 그는 돈이 어디서 났을까? 어쨌든 사건 발생 9개월 후에 드디어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투구꽃이 맞았던 거예요. 그녀의 혈액에서 이 투구꽃에 미량의 독이 나온 거예요. 드디어 실마리가 하나 풀렸어. 그래서 1990년 10월 오노 교수는요, 카미야가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잖아. 그래서 그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게 돼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자의 장기와 혈액을 검사한 결과 투구꽃이라고 하는 식물에 있는 독이 검출되었습니다. 사인은 심근경색이 아닌 투구꽃에 의한 독에 의한 급성 심부전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지게 되는 거지. 심근경색이 아니었어.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급성 심부전 뭐로 인한? 이 투구꽃의 독으로 인한. 자, 그 당시에 난리 나왔죠. 메디아와 이스니 카미야오 유학의 노진부스로서 보도했다. 메디아가 난리가 난 거야. 이게 발표가 되자마자 이 새끼 뭐냐. 이 새끼 정말 보험금 때문에 자기 아내 세 명이나 죽인 새끼냐. 이러면서 막 온갖 막 미디어 언론에서 이 남자에 대한 얘기가 매일매일 나왔대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언론은 일제히 카미야를 의혹의 인물로서 보도해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모자이크가 돼 있냐면 그래도 그때까지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 그런데 카미야가 일본의 니혼테레비라는 방송이 있는데 니혼테레비에서 답변한 이 카미야의 실제 음성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 실제 음성. 자, 지금부터 그 음성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카미야의 인터뷰 영상을 제가 지금부터 통역을 해드릴게요. 자, 이 투구꽃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셨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의 카미야의 대답이 뭐였냐? 텔레비전 밑에 여기 이라야키 대대기던데 나가야 시대마시다. 응? 뭐 텔레비에 되게 자주 나왔잖아요. 옛날 그 사극 같은데 이 투구꽃이 좀 나오길래 뭐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 드리카부터 난데였다 그래. 드리카부터 드리카 간단히 시대를 보면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아, 이게 토리카부도다. 이거 토리카부도구나 라고 이렇게 알고는 있었어요. 아, 사람이 생각보다 쉽게 죽일 수 있네. 이 꽃이 되게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때도 못 지식하나요? 남노는 뭐 그니까 것도 나이씨. 남노는 이만. 아, 저는 그 정도의 지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지금도 나한테 찾으라고 해도 언제 녹화를 정할 수 있을지라도 뭐 그저 아, 그거 저한테 지금 찾으라고 해도 저는 어디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라고 변명을 하죠. 텔레비전 밑에 때 여기 이라야키 대대대 기다는데 나가야 시대 마시다. 응? 그래가 드리카부터 난데였다 그래. 드리카부터 드리카 간단히 시대를 보면 안다고 못해 마시다. 그래, 저 때는 지금 시켜놔야지. 남노는 뭐 그 밑에 것도 나이씨. 남노는 이만큼 언제 녹화를 정할 수 있을지라도 뭐 그저 그냥 실에서 옛날 뭐 드라마에서 사극에 나오면 토리카부토라는 걸 봐가지고 근데 토리카부토가 생각보다 사람을 간단하게 죽일 수 있는 꽃이구나. 아, 이게 토리카부토다. 그 정도의 지식은 있었어요.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본 적도 없고 저한테 지금 그걸 당장 찾으라고 해도 저는 어디서 가서 찾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얘는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니온테레비라는 방송에서. 완전 나는 토리카부토를 실제로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알고만 있어요. 이 정도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경찰이요, 카미야가 투구꽃을 입수하게 된 출처를 철저하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언론도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의외의 장소에서 중요한 정보가 입수됩니다.